오늘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타크. 안녕하세요, 철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네, 아 참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오늘 시장은 또 빠져서 나흘 연속 부진했습니다. 대외발 악재에 3천억 넘는 프로그램 매물까지 쏟아졌던 날인데요. 아, 뭐 자동차가 싱싱 달려보고 외국인도 막판에 사줬지만 역시 시장의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장훈 씨? 뭐 많은 전문가들이 네. 뭐 1170선, 80선이 뭐 박스권이다, 네. 바닥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박스 풀려서 지금 물건 다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1160선, 50선 지지해야 됩니다. 60선 지지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뭐 물건들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종목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 지표까지 안 좋아서 오늘 소재, 화학 더 추가 하락했는데 1차 지지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김수영 씨, 1차 네. 지지선 한 몇 포인트 정도? 1차 지지선은 1950을 보고 있고요. 만약 네. 1950이 깨지면 1800 대로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아. 있습니다. 네, 뭐 1930, 뭐 121선 라인을 잘 보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가운데 오늘 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닝 쇼크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해서요. 예, 애플의 실적이 우리 IT주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일단 IT보다도 저는 네. 어른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른티 입으신 장우 씨 말고 애플 담당은 또 김수용 씨 아닌가 아, 그렇죠. 싶어요. 김수용. 그렇죠. 애플 하면은 또 그 고가 정책을 펼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밤 이제 실적이 나오면 예상보다는 밑도는 성적이 나오진 않겠죠? 네,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서프라이즈? 잠깐만요. 네. 네네. 전 반대 의견입니다. 왜요? 애플 오늘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당 지금 10달러 예상치 이미 나오고 있는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에요. 한 입 베어 먹어봤어. 예? 아. 한 입 먹다 남은 사과이기 때문에. 아, 상표 자체.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 누가 베어 먹었을까? 잡스가 베어 먹고 가셨잖아요. 잡수 네. 형이. 아, 살아계실 때도 네. 그, 원래 그래요. 사과장수 형이. 네. 아, 그래요. 지금 애플 효과라도 어떻게 좀 기대서 올라가고픈 그런 시장인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투자 심리도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장우 씨도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 몸살 감기죠, 지금. 아, 지금 이제 너무 그 몸살 감기 심해서 네. 링거 맞고 지금 링거 투원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영 씨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장우 씨가? 어제 그 유견표 때문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네. 마음도 아프고 몸도 네. 아프고. 빨리 이게 턴 어라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 이게 좀 몸이 좀 살아나고 예. 좀 활기차게 방송을 할 텐데. 그러게요. 물론 예, 턴 어라운드가 되고 네. 지수가 빨간색으로 쫙 치고 올라가면 네.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주식쇼 스트라이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픈 거 싹 가시고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거의 정리매매 위기 일보 직전이에요. 조심하세요. 네. 네. 아니요, 뭐 이미 헤어스타일은 약간 상한가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빨리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특별히 저희 셋과 함께하는 일부는요. 김수용 장우 씨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수익률을 내요. 누가 더 많이 수익을 냈는지 비교해서 대결을 펼치는 코너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직접적으로 전문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드리는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도 1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놓칠 수 없는 2부, 오늘은 고종현 전문가님께서 투자와 매매 기본기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하셔야 되겠죠. 김수용 씨, 참여 방법은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네. 이왕이면 사연을 곁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수용 씨가 네. 매수한 종목을 똑같이 매수했습니다. 네. 수익이 벌써 30% 이상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 적절할까요? 네. 뭐 이런 사연.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땡겨서 네. 네, 주식을 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네. 이런 사연. 네. 예,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리 옮겨서 힘차게 주식쇼 스택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씨, 장우씨를 도와 멘토링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는데요. 처음 오신 분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한만식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새롭게 오늘 나오신 김지훈 전문가님은 또 어떤 장기를 갖고 계신지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배트 1억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룰 설명부터 해드립니다. 주식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판단하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자연스럽게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게임에 페널티도 있습니다. 주식배틀 1억쇼의 페널티는요. 진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팔아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영, 장웅 씨가 하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두 분의 멘토가 되실 두 분의 전문가 한번 본격적으로 장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식 전문가님한테는 어떤 장기가 있을까요?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보존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수익 월 10% 연 100% 보장한다. 한만식 전문가 소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새롭게 출연하신 김지훈 전문가님 소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 장웅의 연패를 끊어줄 예. 네, 구원투수 그렇죠. 네, 용병입니다. 네. 수입해왔습니다. 네. 네. 근데 외국에서 수입을 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네. 예. 구수한 사투리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뭐 호남형에 잘생겼어요. 네. 네. 호남형인데, 고향은 호남이 아니고. 네. 경남. 고향은 부산입니다. 네. 그렇죠. 주식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부산 해운대 쪽에 또 주상복합으로 또 부동산까지 재미를 보고 있는 우리 잘생긴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의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now 공개됩니다. 네. 웃긴가요? 단기 네. 지점이 아니라 아마 단기 저점 아닌가요? 단기 지점이 아니라? 아 제가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해서요. 아 막 네. 글씨가 좀 안 보이고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장우 씨. 아,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요. 지금 막 링거 투원. 아 알았어요. 예, 무엇보다 아포. 저는 아포. 예, 아포. 아니다. 아로. 아포. 예, 그래요. 주식 그 수익의 보증 수표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수표 한 장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노래도 주식 있잖아요. 네. 수표 한 장 손에 들고 길을 떠나야 해. 예, 하나도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아, 아파. 예? 아픈 사람이 왜 저래요? 아니, 무엇보다 주식시장의 이 마에스트로를 만났습니다. 예, 네, 우리 네. 김준 전문가님 오늘 이제 지금부터 장우 씨의 연패를 끊어주실 멘토링을 해 주실 텐데 각오 한마디 들어보고 싶네요. 예, 반갑습니다. 리치맵의 수익보증수표 김지은입니다. 자, 일단 제가 방송을 모니터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 연패가 엄청나시죠? 예. 6연패, 5연까지 아, 어떻게 방송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참다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우리 장훈 씨를 도와서 계좌 수익을 올려나갈 텐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영 씨 이제는 네.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의 패를 받으시고 팍팍팍팍팍 예. 장우 씨 어때요? 이제 좀 든든하게 확실히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겠다 싶습니까? 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 스타일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연예인 분위기도 나시고 우리 그때 또 그 외모를 담당하신다는 네. 네. 전문가님. 고승환 전문가. 네, 고승환 전문가. 그분보다 네. 좀 더. 비주얼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고승환 전문가에서 우리 김지훈 예. 전문가로 바뀌었고요. 예. 그 다음에 사나이 하면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예, 근데 사투리 별로 안 쓰시네요. 아, 지금 조금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연습에 자제를 하고 계시는. 예. 예. 끝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니?
예. 안 볼란다. 서울 발음 너무 어려워요. 네. 안 볼란다. 네, 좋습니다. 자,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시지만 아마 냉철하게 또 주식 매매하실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아까도 장우 씨가 언급했지만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1960선 지금이 매수할 기회가 맞는지 먼저 한만식 전문가님 어떠세요? 2000포인트 미친데. 예, 제가 출연한 지 한 오늘 이제 네 번째 되는 네. 것 같은데요. 네. 4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계속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종목을 매수하냐의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뭐 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바닥에서 지금 뭐 중국 모멘텀을 기다리고 뭐 철강 화학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뭐 시장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싱싱 달리고 네.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시장을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시장의 그 차별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네. 4월 시장의 특징인데요. 지는 뭐 시장이 어디서 반등이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2050에서 오늘 저점이 1950인데요. 거의 한 100포인트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 단기적인 바닥은 만들어 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뭐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먼저 선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물 차트를 좀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선물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선물 저점이 예, 260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3월 초에 274라는 고가가 나타났었는데요. 3월물 선물, 6월물이죠, 선물은. 네. 6월물 선물, 월물에 어제 오늘 지금 특히 오늘 연중 최고치, 그러니까 그 6월물 선물에 사상 최저가를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폭 하락이 나왔고요. 기술적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바닥을 형성하고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부분 일정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시장이 언제 확실하게 돌아왔으냐라는 부분은 외국인들 동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금년도 누적적으로 지금 빨갛게 보시게 되면 11조 이상 매수했다가 최근에 한 2조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선물에서 보시게 되면 선물 지수가 연중 최저치 또 선물의 매도 규모도 2만 계약을 넘어서면서 지금 최근 현선물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콜 옵션, 변동성이 큰 콜 쪽의 옵션이 매수세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실하게 도는 거는 콜 옵션, 지수가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콜 옵션이나 선물 쪽에서 추세적 반전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가능하면 계속 지급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전기전자 종목을 50% 이상 포트에 담으시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언제까지 계속 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언제까지 판다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좀 아까 설명드렸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또 연초까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1월 달부터 랠리가 나왔었는데 언제 반전되는 것은 뭐 현물 시장보다는 선물 옵션이나 이런 쪽이 좀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에서 뭐 한 5천 개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콜 옵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콜옵션 매수를 한 100억 이상 한다든지 이런 선행적인 매매가 좀 수급에서 포착이 되니까 그런 게 포착이 되기 전까지는 약간 아래쪽을 좀 열어두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뭐 스페인, 네덜란드발 우려 결국 선물을 6천 계약 이상 팔아서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시켰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피해야 될 거 생각해보면 지금 주변에 널렸습니다. 중국도 안 좋아, 유럽도 뭐 악재 떨어질까 무서워, 어닝 쇼크 피해야죠. 수급 안 좋은 종목 피해야죠. 지수는 많이 낮아져 있는데 진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황에 대한 물음 또는 뭐 업종, 섹터별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적으로 시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딱 필요한 변곡점에서만 시황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한 예로 제가
2011년 8월 달에 급락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혼자 가장 좋은 뉴스 나오고 가장 좋은 매체들 나왔을 때 저 혼자서 나와서 급락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번에 2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부터도 제가 4월 초부터 해서 공개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말들이 뭐냐면 19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목을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중기 종목보다는 완전 장기 종목으로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포트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1950포인트 이하로 이하로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 그런데요. 요즘 그 장이 뭐 끝없이 추락을 할지도 모르고 이 진정한 바닥이 뭐 1800선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현금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 비중을? 예, 물론 현금 보유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어떤 분들은 1억 이런 포트를 가지고 계신데 1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 우선으로 한 20%에서 30%를 담아두시고 단기적인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1억 미만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장에서 제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체감지수는 2000포인트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만 단순히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수급들이 더 잘 돌면서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을 보는 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셔봤죠. 한만식 전문가님, 김지윤 전문가님,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점검 받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영 씨, 장우 씨, 하루 지난 포트폴리오 수익률 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영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기 이전에 어제 김수영 씨는 SOE를 시초가에 사고 싶다라고 하신 바 있고 장우 씨는 스카이라이프와 예 지금 기침하시는 분이 장우 씨인데요. 장우 씨가 스카이라이프와 S1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우 씨는 나름대로 매수가를 설정을 했었는데 편입이 됐을는지 그렇다면 예 포트에는 얼마나 영향을 줬을는지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열어보죠. 자,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엔진이 오늘 또 보합이었어요. 수익률은 계속 정체 국면이고요. SL이 효자 종목이었는데 수익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비중은 포트에서 제일 많은 종목인데요. SL 시초가에 잡고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루 만에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포트 종목 세 가지. 두산 엔진은 큰 폭의 상승이 한번 언젠가 나와주리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SL의 상승폭에 주는 게 약간은 찜찜해요. SL 일단은 잡았고요. 이번엔 장우 씨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언젠가부터 장우 씨 포트의 종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허, 동화약품이 예 수익이 약간 줄었네요. 어제는 한 4% 넘게 이렇게 수익을 줬었는데 오늘 2% 넘게 빠졌습니다. 제이콘텐트를 가지만 수익권 플러스로 돌아서 주고요. 어허, 재매수했던 노무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크게 흔들리면서 종가는 괜찮았는데 손절 터치하면서 빠지게 된 모양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일단은 잡혔고요. 예, S1 역시 잡힌 모습입니다. 자,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했던 스카이라이프 나름대로 싸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약간 빠졌지만 수익은 나름대로 나는 중이고요. S1은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오늘 역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더더군다나 이 총 수익률 집계가 쉽지 않은 것은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종목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룰대로 총 평균 수익률, 결과 누가 승패자일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주식패트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영 대 장우, 설마 7연승, 7연패가 나올까요? 결과는요? 따! 예. 김수영 씨 또 7연승 했습니다. 예. 네. 자, 김수영 씨. 아, 결국 그렇게.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네. 10연승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하는 재미가 조금 없으시죠? 아, 뭐 져줄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게다가 뭐 몸까지 아프니까. 핸디를 잡아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1%를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오케이를 드릴까요? 네. 장난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주식 방송이 장난입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자꾸 지시는 거예요, 정말? 아파서 그래, 아파서 몸이 아파서. 농우바이오 네? 때문에도 오늘 조금 더 아프시죠? 여기가 뻥 뚫렸어요, 지금 농우바이오 때문에. 손절 당해가지고. 그런데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계의 악마, 예, 예, 데빌, 네. 아, 예. 바로 이 저희 옆에 계신 잘생긴 네. 네, 김지훈 전문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연필 없습니다. 근데 왜 데빌, 왜 악마라고? 왜 악마라는 표현이 네, 제가 회원님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다 보면 제가 잔소리가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평소 얘기할 때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 중이기 때문에 예.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 게 좀 있습니다. 끝을 올리려고 하니까 예. 편하게 하셔도 돼요. 예. 네, 편하게 하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조금 편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죠? 편하게 한번 예. 사고 날지도 모릅니다. 아, 예. 괜찮아요. 약간 장훈 씨한테 그럼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욕만 안 하면 돼요. 아니, 저 욕해도 돼요, 저는. 저는 욕 들어먹어도 쌉니다. 예. 아, 우리 장훈 씨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지금 주식을 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 장훈 씨가 그 기본적인 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돼 있다. 기본이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네. 이제부터 오늘 이 시점부터 저를 만난 이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7연패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우리 그 김지훈 전문가의 별명처럼 네. 주식계 악마가 되고 싶어요. 그죠. 주식은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네. 피도 눈물도 없이 네. 무조건 빨간불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악마가 되고 싶습니다. 장훈 악마! 화이팅! 화이팅!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파이팅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먼저 7연승에 빛나는 우리 김수용 씨 포트를 한만식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언급하신 삼성전기가 편입됐으면 참 포트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죠? 저쪽은 악마라는데 한만식 전문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사. 천사 아닙니다, 저도. 저도 악마. 아니, 이미지가. 양반인가요, 양반? 근데 지금 그 어제 우리 저희가 그 두 분의 포트를 공개해 드렸는데 전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네. 그 지금 다 두 분 다 마이너스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시장 하락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조금 그 포트가 그 플러스를 좀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저도 사실은 어제 그 포트 수익률을 보고서 상당히 좀 화도 나고 또 그 제가 이제 네 번째 출연인데 그 제가 제안드렸던 종목들이 포트에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구만. 예, 예. 뭐 그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1부나 2부 때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을 가지고 저도 직접 장중에 이제 그 방송을 운영하면서 실제 편입된 종목으로 지난주에도 한번 그 수익률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잠깐 수익률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저도 지난주부터 1억으로 그 포트를 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빠졌어도 지금 1억 가지고 했는데 한 1억 200만 원 정도 지금 네. 수익이 원래 나 있는 부분이고요. 포트에 보시면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또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 IT 자동차 쪽을 50% 가까이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사고 팔진 않고. 근데 김수용 씨 네. 이것만 따라 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결정을 제가 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저 때문에 화나셨나요? 예, 좀 화도 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학생이. 예, 어제 방송 보면서는 오늘 출연하게 되면 뭐 야구방망이로 한 대 이렇게 좀 예? 우리가 대리구도 예. 싶고. 예. 그래서 좀 뭔가 바뀌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기고 있는데 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내려면 센 종목으로 좀 종목을 갈아타라. 신고가 종목으로. 그렇죠. 센 TV니까 종목. 센 종목으로 네. 해야죠. 그렇죠. 그런 예. 쪽에 종목에 확 변신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진단 지난주에도 좀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엔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의 위치가 저는 이게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다. 센 종목하고는 예. 조금.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랑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 지수가 지금 61선, 120선 부근으로 지수도 하락을 보였지만 이거는 지금 아예 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수보다 세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SL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자동차가 더 좋고 자동차 부품주인데 보시게 되면 SL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장보다 긍정적인 종목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에 일정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기아차를 만일에 편입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본주는 참 많이 올랐는데 그죠? 예, 예. 오히려 본주 그러니까 그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차 종목으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회가 되시면 종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S5일 같은 이 화학주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시장과 연동돼서 하염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어디냐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닥이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계속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화학업종이 빠질 때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악재가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빠질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공개방송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과감하게 바꾸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매도하고 내일 또 크게 오르면 어쩔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일주일 전으로 좀 돌아가시게 되면 이렇게 한번 10만 7천 원에서 일시적으로 12만 원까지 반등을 주지만 시장이 돌아서지 않으면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 초에 자동차 종목을 만일에 샀다라고 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손실 없이 계좌에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뭐 IT 쪽에 삼성전기를 만일에 편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죠. 수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손실이 있고 힘드시겠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바꾸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많이 떨어진 종목 싸니까 납포과대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납포과대 종목은 시장이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진짜 좋아졌을 때 그때 공략하셔야지 불안불안할 때는 오히려 강한 종목에 주식을 보유한다면 강한 종목이 올라타는 것이 전구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낙폭과대주 매수 아직은 이라고 하셨고 좀 강한 종목으로 매매했으면 좋겠다. 김수용 씨 포트가 잠시 후에 어떻게 우리 한만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바뀌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장우 씨 포트의 연패를 끊어주실 우리 데빌 김지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농바이오로 좀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련이 남고 해가지고 또 수익을 봤었고 재매수를 했는데 손절이 돼버렸거든요. 아 근데 종목에서 이제 손절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그 종목에 대해서 미련 안 갖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끄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안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매도는 매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매수는 매수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농우바이오는 보지 마시고 안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포트도 들고 그대로 보시고요. 지금 오늘 지금 남아있는 비중 들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 보시면 아마도 활짝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김지훈 전문가님 잠시만요. 혹시나 농우바이오 장욱 씨의 포트 따라한다고 재매수 혹은 처음 샀을 때부터 쭉 들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 사실 장주에 흔들었지만 종가로는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 시 또는 아니면 내 시초가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포트에서 수정을 해나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보다 보면 포트에서 보통은 10종목, 5종목 너무 많은 포트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잡을 때 그 종목이 안 좋아서 잡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성장성, 뭐 기대감 등등에서 좋기 때문에 잡아 나가는데 타이밍이 안 나왔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할 때는 과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팅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배팅하셔야 되고. 네. 아까 처음에 단기로는 단기, 뭐 중기면 중기, 이게 호흡이 딱 결정돼 있어야 된다 종목마다 하셨는데 장우식 포트 빠르게 한 종목씩 남아 있는 종목 가운데 지금 뭐 좀 괜찮은 건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나오기에는 포트를 한번 딱 살펴보고 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포트가 지금은 그대로 왜냐하면 전문가마다 성향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 종목입니다. 네. 제가 사는 종목과 뭐 매매하는 종목, 매매 타이밍 이 자체는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드린 것 자체는 우리 장우 씨가 혼란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들고 보시고 그 전문가님한테 멘토를 받으시고 저는 제 종목 가지고 가겠습니다. 부자 살아야 아닙니까? 다른 종목을 안 볼란다. 안 볼란다. 예. 제가 본 종목들이 제가 자신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제일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종목 아니고서는 저는 다른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멘토링 하나하나 지금껏 다 안 해줘도
내 종목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네. 예. 저는 그 김혜동 전문가랑 한번 붙게 해보고 싶어요. 오. 손절 안 하는. 네, 그 네 전문가. 손절 없는 김혜동 전문가. 네, 김혜동입니다. 저는 손절은 없습니다. 네. 어, 비슷하세요. 네. 김혜동 전문가한테 일러줄 거예요. 저도 단기 수익 매매할 때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을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예로 제가 2010년도 1년 계좌 수익 딱 3일 손실 났습니다. 2011년도 5일 손실 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장우씨 몫입니다. 365일 중에 5일 손실이면 361 플러스.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네. 수익 난 종목 350 종목, 네. 손실 난 종목 한 10 종목 정도. 네. 일별 수익률 계산해서 5일 손실. 네. 이런 분이 지금 유견패 제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예. 장우씨는 아, 어느 사나이죠? 예? 장우씨는 어디 사나이? 부산입니다. 부산입니까? 예. 그래서 부산합니다, 좀. 저도 그렇습니다. 자. 호적을 언제 옮겼어요? 아따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사정없이 옮겨버렸네. 나오는 사람 고향 따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종목을 사기 위해서. 아, 정말 예. 팔도 사나이네요. 맞습니다. 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야, 고향까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바꾸시는 우리 장우 씨 또 그의 멘토 되시는 김지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전문가가 보는 양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또 룰은 룰이죠. 여기서 끝낼 수는 없겠습니다. 또 이번에 7연승 하셨기 때문에 김지우 씨가 장우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을 매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자 장우 씨 가운데 농우바이오는 자동 손절됐기 때문에 포트에는 없다라는 점 참조하시고요. 지금부터 뭘 한 종목 매도시킬 건지 고민할 수 있는 전략 타임 10초 김수용 씨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 누가 해주죠? 구제 차원에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동화약품 J콘텐트리 스카이라이프 S1이라는 네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훈 씨인데요. 이긴 김수용 씨가 이 중 한 종목을 매도시킬 겁니다. 최종 선택은요? 네, 그 장훈 씨의 건강을 위해서. 네. 장훈 씨가 그 새벽마다 그 유료 채널 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스카이라이프. 대박! 힘드셨죠, 그동안? 예, 장훈 씨 어때요, 스카이라이프? 그러면 저는 이 긴긴 밤을 어떻게 지셉니까? 다우지수를 보고 나스닥을 보고 지세란 말입니까? 아니 뭐 예전에 받아놓은 거 다시 보시면서. 네. 아 지금 끊게 생겼잖아요 스카이라이프. 아, 끊게 생겼는데 어떻게 뭐 지난 방송 보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하, 이제 뭐 그러면 주식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공부하면서 네. 네. 네, 리치맵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고 네. 네. 저희 그 센티비 밤 11시하고 네, 네. 네, 새벽 4시에 재방송 보면서 예. 네, 주식의 악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른 전문가님이 이제 추천해 주신 그런 전문가의 어떤 종목이기도 했지만 스카이라이프 빠지는 거는 포트에 아주 아깝다 뭐 이런 예, 아닌가요? 아주 상관없습니다. 아. 예, 아주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포트가 빠져도 제 종목을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자, 자신감. 예. 네. 아니, 한마디씩 전문가님 지금 잠깐 웃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상대편의 멘토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저희는 좀 양반 스타일이라. 좀 봐주면서 해야죠. 예. 아, 예. 그러니까 뭐 정영수도 좀 수익 나시고 예. 똑같이 수익률을 끌어올려가지고 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예. 많이 따라오세요. 네, 역시 양반 예.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김도 양반 김만 드신다고. 네, 저희는 천민김이나 노비김, 백정김 먹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악마! 부산 악마. 그래요. 일단 연패의 줄이 끊어지기를 심지어 상대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리 모두 다 페널티까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룰대로 내일 시초가에 잠시 스카이라이프는 매도하겠습니다. 잠시부터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연승 때문에 여유로운 우리 김수용 팀의 이번 주 종목 궁금합니다. 한만식 전문가님이 참 답답하다 했는데 포트를 어떻게 바꿔주실까요? 네, 일단 포트 아까 점검해 드릴 때 지금 포트상에 그 IT 종목이 없는데 네, 뗀 종목.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자동차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세기 때문에 좀 쉴 때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전자 제가 몇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전기, 또 삼성테크인, 또 SK하이닉스 뭐 이런 정도 네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IT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준비한 거는 자동차 관련되는 쪽에 코롱플라스틱이라는 종목하고 다우기술이라는 약간 중소형 종목 두 종목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관련 주가 있지만 SL보다 조금 센 종목인가 예. 봐요. 예, 좀 강한 쪽.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시장과 연동된 또 강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코롱 플라스틱은 제가 지난주 그 2부 출연에서도 잠깐 언급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업종은 화학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뭐 친환경이라든지 또 고기능 관련되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뭐 이 자동차 관련되는 자동차 쪽에 이 관련되는 제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 생활 과전 쪽 관련되는 컴퓨터 뭐 생활용품 이런 쪽에 그 고기능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작년에 신규로 상장이 된 업체고 그 특히 금년도 그 중국 쪽에 자동차 관련되는 증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차트 위치 또 수급적인 동향 이런 것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고 나서 일정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좀 보였는데 오늘 상당히 좀 좋은 가격으로 가격 형성이 됐는데 밑에 일단 보시게 되면 수급이 좋으냐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과 빨간선, 빨간 건 외국인이고 녹색은 기관인데요. 두 주체가 지금 우상향 쪽으로 계속 매집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가격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9,160원에서 오늘 장중에 한 7,600원까지 오히려 기관 외국이 사고 있는데 가격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연동 관련돼서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들 가격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61선 초반 부근을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오늘 가격이 7,870원에 끝났는데 7,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손절가는 7,2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 8월 고점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서 양봉을 뽑아낸 코롱 플라스틱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어때요? 네. 김청 씨. 그러면은 지금 올 4월에 9,160원에서요. 네. 지금이 그 눌림목 그런 눌림목으로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주식을 볼 때 가장 좋은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차트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네. 그 기관 외국인 투자들이 그 한 번만 산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3월부터 4월까지 한 2개월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 추격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네. 예, 이렇게 가격이 빠져 있을 때 눌림목 예, 이렇게 예. 되면 이쪽 그 기관 외국인들이 주가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하게 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61선을 내려가면은 손절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61 라인 정도에서 매수 네. 부르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돼지 머리도 눌러야 맛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주식도 눌러야 맛있죠. 역시. 좋습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 수급은 살아있는데 가격이 착하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얘기 들어봤고 한 종목 더 다우 기술은 어떤 관점에서? 네,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네. 약간 중소형주 대부분 대형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양념식으로 하나 제가 예. 중소형주 종목을 드리는데 지난주부터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우기술 그 중소형 업체인데요. 시스템 통합을 하고 있는 국내 마켓쇼 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시스템 통합 업체고 다우기술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키움증권의 대주주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표 평가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차트의 위치와 또 수급적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기술은 조금 길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일봉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 한 6월 달부터 좀 이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00원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의 저점부에 있는 부분이고 있고요. 약간 추세를 좀 그은다로 치게 되면 1월 달에 약간 오버슈팅이 나 있는 부분, 1월 달, 2월 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추세 위쪽에서 놀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3월달, 4월달에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추세 하단부로 지금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가격 하단부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 하단부에 와 있고요. 네.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쌍바닥 형태의 두 개가 지지가 되는 모습. 오늘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부분이 일단 쌍바닥이 형성됐기 때문에 매수 적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급적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예, 가격이 지금 급락이 나온 거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주가가 빠질 때 기관 외국인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가격 끝난 거는 11,600원에 끝났는데 예, 가격 줄량 말씀드리면 11,700원 이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예, 13,000원. 요 추세 상단부 예, 그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가는 1,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한 121선까지 올라오리라 다우기술 보고 계신데 보유 기간은 한 얼마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한 2주 정도, 길게는 한 달 정도 네. 보고 대응하시고요. 목표가가 오거나 아니면 손절가가 오게 되면 벌어도 잃어도 일단 매도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우 씨 상대편 종목이지만 다우기술과 코롬플라스틱 어때 보여? 일단 뭐 한마식 전문가는 네. 일단 아까도 말씀 그 화면으로도 잠깐 나갔습니다만 수익률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사실 저희도 사실 지금 이 장에 요 정도면 사실 선방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와중에 또 코트를 딱 보니까 좀 플러스 수익권을 네, 넣고 있는데 뭐 더 이상 뭐 상대편이지만 예. 뭐 사실 부산 사이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예. 네. 종목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월 10% 연 100% 수익 보장한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코롬플라스틱과 다우기술을 김수용 씨께 어떠냐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출연하신 김지훈 전문가님. 그 누구의 종목도 내 종목은 이길 수 없다. 지금 현재 포트 상황에 어때도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요? 예, 저는 오늘 종목을 뭐 많이 뿌려서 뭐 하겠습니까? 딱 한 종목 짧고 굵고 강한 놈으로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짧고 굵고 강한 놈으로. 아니 장우 씨 어때요? 마음에 듭니다. 제 스타일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장우 씨 성향을 일단 주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 되는 게 그 매매하는 자의 성향입니다. 제가 볼 때 장우 씨는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이 종목은 3일 안에 승부가 납니다. 3일 안에 빠르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그, 이번 주 안에 예. 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 일단 종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고 온 종목 일신석재. 자 일신석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 분석보다는 일단 여주 엑스포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하는 8월 12일까지 하는 여주 엑스포 테마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기업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자, 주목해야 할 점은 자, 잠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길게 보시면 월봉상으로 한번 수급이 붙을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아직 거래량이 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테마주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에러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본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 다음에 나오는 급락 다음에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전제 조건이 기간 조정입니다.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폭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당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종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1%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3일 안에 제가 보기에는 한 이틀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왜 3일로 잡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들이 하루 정도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3일로 여유 있게 잡아놓도록 하겠고요. 여유 있는 게 3일. 예. 네. 자 그리고 목표가는 목표 수익률은 7% 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행운의 7%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연패하신 날 나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솔직히 말해서 손절가를 안 잡고 싶습니다. 안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은 진짜 안 잡아주시는데요. 아마도 제가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된다면 손절가가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종목들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왜 손절가가 필요 없냐면 지금 이 종목 말고 다음 주부터 할 때는 손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아, 손절 기간. 일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제일 애매한 게 뭐겠습니까? 목표가에 미도달했고 그리고 손절가에 터치를 안 했습니다. 네. 애매한. 중간에 있는 네. 경우에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고 가야 될지 제일 애매한 구간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보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그 종목이 튀어 올라가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 기간을 짧게 잡아서 3일 정도 보는 겁니다. 예. 아. 3일 안에 승부가 안 나면 어떡하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3일 네. 안에 승부가 안 나도 제가 보는 손절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손절가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만 제가 보는 포트에서 제 종목이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절가입니다. 근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실 없이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 장욱 씨. 네. 어떻습니까? 너무 가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질문을 하면 할수록. 사입이 교주 같아요. 점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해서. 장욱 씨, 네. 일신석재가 어디 회사인지 아세요? 대주주가? 아, 일신석재요? 예. 네. 일신석재가 미스립인가요? 어딘가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대주주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네, 통일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교주 얘기하시니까 언급해 주신 네. 거예요. 제가 지금 농담을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것도 그럼 3일 후에는 무조건 매도하시겠네요? 예. 이게 만약에 목표가 미도달하고 이 종목이 그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면 3일째 되는 금요일 네. 2시 오. 50분 동시효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야, 잠깐만.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 김준 전문가가 갖고 온 일신석재에 대해서 다들 하나씩 물어보려고 네. 뭐 빨리 궁금한 거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등락폭이 예. 올 하루에도 예. 조금 많이 그 등락폭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장호 씨가 아직 제 종목에 대해서 적응을 덜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흐름을 보게 된다면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차트 한번 보게 된다면 상승폭 다음에 전날에 강한 하락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보는 종목들에 한해서 이렇게 수급들이 강한 종목들은 빠지는 만큼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게 제가 보는 종목들의 특성입니다. 아. 예,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요. 가격 설명 들어보기 이전에 김수용 씨 아까 또 질문했지 네. 않습니까? 네. 예. 아니 어때요? 상대 팀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 지금? 아니 굉장히 강하신데 예. 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간 종목을 추천을 하신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3일 안에 승부가 네? 난다잖아요. 예. 자, 제가 하는 종목들이 하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과정을 중시하고 결과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테마주나 쫓아 들어와서 그 하루하루의 등락폭에 연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정을 배제를 시키고 결과값만 중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질문을 해도 진짜 무슨 뭐 한 120분 토론 이런 데 나가시면 아무튼 뭐 금요일 날 수익 일신석재로 수익이 안 나면 네. 장웅 씨가 네. 전 스텝 저기요. 밥을 사겠습니다. 우와! 전 자, 스텝. 메뉴는요? 메뉴. 고기로. 전 스텝. 꽃등심. 네. 뭐 카메라부터 전부 올 스텝. 네. 장욱 씨? 한 10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김수용 씨. 네.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아, 자신 없어요? 네? 못 믿어요? 하세요. 그거 수익 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럼 김수용 씨가? 뭐요? 거기? 아 잠깐만 지금 한마디 전문가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떻게 왜 이렇게 올라가나? 가세요. 네, 해요. 제가 냅니다. 내기를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그럼 일단 스태프들 수고하시는. 자 잠깐만 네. 여기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네요. 지금 이 내기의 기준은 금요일 장 끝나고입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넷하고 네. 그 PD하고 작가까지 해서 딱 여섯 명만. 에이, 아니 다 해요 그냥 이 하는 거. 화끈하게 합시다. 진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하면 다 해요. 부산 사람이라고. 부산 사람이에요. 아, 전라도라니까 진짜. 왜. 그냥 바뀌었어. 알겠습니다. 전라도도 나름대로 화끈한 걸로 아는지. 아, 나 진짜 서울이에요.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스태프들이. 네. 아, 네네. 15명 정도. 네. 네. 예약해 두세요. 저는 2인분 먹을 수 있고요. 아, 전 자신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금요일 집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금요일날 출연을 우리 안 하시기 때문에 김지훈 전문가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예, 금요일날 오세요. 잠깐 출연을 해주시든가 전화를 드리든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자, 가격 얘기, 일신석재.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손절가를
잡지 않으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원을 잡고요. 일단 매수가가 중요하겠죠. 금일 1,50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 1,500원대에서 바로 잡으세요. 종가에. 네. 1,500원대 내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를 갭으로 뛰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려와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갭으로 밀려서 시작할 경우에는 그대로 잡고 싶은 대로 잡으세요. 1,500원 밑에서 잡으시라고. 네. 네. 장우씨 지금 이제 고기 때문에 자 일단 결과 결론적으로 자 매수가는 1,500원 손절가 1,400원 목표가 7% 잡으면 한 1,64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갭 하락하든가 아무튼 조금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 라인을 불러주셨는데 예. 그보다 더 싸게 갭 하락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싸게 딱 잡았는데 곧바로 손절가 1,400원까지 오면 괜찮습니다. 그럼 손절하시면 됩니다. 아마 안 올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게 여기서 뭐야? 고기를 싸야 아니, 돼요? 아니 악마님 이게 뭐야? 손절하면요? 아니요 안 올 겁니다. 굉장히 가볍게 손절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훈 씨 고기 사시면 됩니다. 그럼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굶고 오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매수 안 하겠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김준 전문가가 손절란 얘기를 조금 미리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오늘 첫 출연을 딱 한 종목, 3일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김수용 팀의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 본의 아니게 또 하나의 공약이 미니 공약이 걸리게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무슨 방송 이렇게 공약이 많아요? 예? 하루가 다 이렇게 공약이야. 네. 무슨 우리 정치 무슨 출마합니까? 김수용 씨하고 나하고. 예? 이러다가 나중에 시의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출마할 것 같아. 선거 시즌이잖아요 지금. 선거 시즌. 올해가.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대선 남았지. 우리가 이렇게 공약을 왜 내세우냐면 예.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 공약을 지켜라. 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머리도 밀었잖아요. 이제 고기만 사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요. 10초 동안 특히나 장우 씨 머리가 굉장히 지끈 아플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언급한 종목 살지 말지 산다면 얼마에 살지 비중은 얼마로 할지 지금부터 결정하십시오. 전략 타임 10초 드립니다. 근데 고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기는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장님 잠시 괜찮아요. 그냥 사. 물론 우리가 질 것 같아요? 네? 네. 이길 수 있다니까. 저희 안 올지도 모르는데 안 하고 뭐 네. 네, 초대 시간 다 됐습니다. 최종 전략템 10초 지나갔는데요. 장우 씨가 아직도 고심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오늘 그 두 종목 15%씩 매수합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15%, 다우 기술 15%. 그러면은 현금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네, 두산 엔진하고 SOE를 비중을 10%로 축소를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네. 그리고 또 한만식 전문가님도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갔으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살려는 두 대 비중은 줄이셨습니다. 복잡하시죠? 김수영 씨 포트는 제가 잠시 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매수가는요? 예. 코롱 플라스틱은 7,700원이고요. 손절가는 역시 7,200원. 다우기술은 매수가 11,300원, 손절가 15,000원입니다. 네,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뭐 그 이하에서 사라고 했기 때문인지 약간은 또 본인 나름대로 100원, 200원 매수가를 더 내리셨습니다. 예전 버릇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김승우 씨 어떻게 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SK이노베이션 그때 못 잡았잖아요. 네. 오늘만 제가 싸게 사볼게요.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가시죠.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만. 10초가 모자랐나 봐요. 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둘 중에 하나 뭐 빨리 얘기해 주세요. 코롱 플라스틱은 제가 제안한 알겠습니다. 가격으로. 예. 네. 코롱 7,800원. 예. 7,700원이 아니라 코롱 플라스틱 7,800원. 지금 고기를 누가 사느냐 때문에 굉장히 또 치열한 그런 어떤 매수 단가 책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장우 씨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김성 씨 정리 잠시 후 해 드릴게요. 장우 씨 일신석재. 부산 산하의 김지훈 전문가가 추천한 일신석재. 네네. 네. 최대 주주 통일교.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게요? 여주 엑스포 테마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여수. 그렇죠. 아, 여수. 여주 말고 여수. 예. 여수. 예, 네. 여주는 프리미엄 아울렛이고요. 아, 그러니까요. 옷 사러 가니? 예. 여수. 아, 제가 여주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과감하게. 아, 진짜요? 네. 매수 안 하겠습니다. 왜?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단추 푸는 거 보입니까? 예. 네.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왔을 때 가장 강한 종목도 확실히 들고 왔습니다. 다 잡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비중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장훈 씨가 남아있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현금이. 예. 예, 그 비중 다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남은 현금을 올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 진짜 자신, 예. 확실한 거. 예. 저는 항상 제 종목에 대해서 1200% 확신을 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지금 장훈 씨는요, 현금을 55% 갖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렇죠. 제가 매도시켰으니까. 아, 그렇죠. 예. 네. 3% 하겠습니다. 3%. 자, 그러면 15%까지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아니, 10초를 드렸는데도 결정을 이렇게 못 하시고 전략 타임이 끝났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장훈 씨? 매수가 1,500원에서 예. 15%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석재. 네. 고사사나이 아닙니까?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신 석재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가격 다시 한 번만. 1,500원에 매수. 비중은 15%. 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출연이시기 때문에 1,400원으로 잡고 네, 터치 안 합니다. 자, 목표가는 1,640원. 예. 네. 3일 안에 이게 무조건 승분합니다. 장훈 씨,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훈 씨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예, 이렇게 하는 모습 처음 봅니다. 왠지 이 화면에 그대로 녹화돼서 언젠가 다시 한번 볼 것 같은 불안감. 그러나 어쨌거나 최종 포트 먼저 김세훈 씨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부산 사나이. 네, 김세훈 씨 포트폴리오가 나갑니다. 두산 엔진, SL까지가 기존 종목이었지만 자, 잘 보십시오. 비중이 바뀌었죠? SL 30%만 두고 SOL 두산 엔진 약간씩 비중을 절반씩 줄여서 1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코롱 플라스틱과 다우 기술을 각 15%씩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코롱 플라스틱은 매수가를 전문가가 추천하고 있는 7,800원에 그대로 매수. 다우 기술은 나름대로 조금 싸게 가격을 매수가를 낮춰서 11,300원에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창호 씨 포트를 한번 볼까요? 자, 살떨리는 장훈 씨 포트폴리오에 일신석재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 15% 정도 매수하고 싶다고 오늘 새롭게 신규 편입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밖에 동화약품 제일콘텐트리 S1을 그대로 들고 가게 되고요. 노무바이오는 손절될 수 없고 스카이라이프도 패해서 뺏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종목은 모두 다 플러스 수익인데 여기서 관건은 일신석재가 얼마나 수익을 내주는가이겠죠? 예, 여주 아니라 여세포 관련 테마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주주는 통일교입니다. 그렇죠? 1,500원의 매수가, 아, 손절가는 1,400원으로 나름대로 잡아주셨는데 문제는 금요일까지 수익을 7% 이상 내겠다는 김준 전문가의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네.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김준 전문가 만약 지면 제가 사겠습니다.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사나이시네. 네. 어, 정말이에요? 진짜 부산 사나이. 아, 그런 얘기 없었는데 두 분 하실 때 하셨죠? 있었어요. 어, 그런가요? 있었다고요. 예. 어젯밤 꿈에서 했습니다. 네? 어젯밤 꿈에서 했습니다. 아, 꿈에서 그렇죠? 저기요. 저기요. 네. 하여튼 뭐 우리 뭐 스태프들 수고하시니까. 네. 네. 파티 한번 하죠. 장도 안 좋고 좋습니다. 네. 꽃등심이 걸려 있는 대결 금요일 날.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입니다. 예, 돼지고기에는 꽃등심 부위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돼지고기입니다. 꽃등심이 아니에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고기가 걸려있는 대결 금요일날 여러분 대패삼겹살, 대패삼겹살. 네,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대패삼겹살 주변에 문을 다 닫았습니다. 자, 주식배트 1억쇼 내일 특별히 금요일 수익률까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 종목 직접적으로 살펴드리는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02 지역번호 누르시고 3153-263 하나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종목, 정보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은지 이것까지 같이 명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